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2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먼저 차치하고요. 자,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2.2% 상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7% 하락. 자, 반도체 지수는 0.15% 상승. 자, 독일도 마이너스 1.58% 하락. 자, 중국 전일 마이너스 2.13% 하락. 아, 글로벌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닥터K가 포트폴리오 다 청산하려다가 20% 정도 남겨뒀는데, 조금은 더 강하게 드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조금은 저어되긴 합니다만, 좀 전에 보니까 셀트리온이 동시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상승 출발하고 있던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마이너스 0.88%,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6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세로 전환했네요. 동시효과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흔들릴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자,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말씀드리기 직전에 야간선물시장 먼저 한번 체크하죠. 야간선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13% 하락. 외국인이 797계약 선물 매도. 하락폭에 비해서는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같이 동반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기 전에, 시장 열리기 전에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모양이다. 왜? 올랐던 부분에 6.18 정도도 까지도 많이 밀렸고, 약한 반등 이후에 큰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이게 캔들의 고급입니다. 이것만 봐도 빠질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닥터K가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빠졌어요. 왜? 앞에 음봉이 크게 밀리고 양봉은 조그맣고 다시 다 말아버리는 음봉,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민행이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돼. 요새 IT 리포트 잘 하고 있으니까 또 특별히 좀 챙겨야지. 세일이 되었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닥터게 좀 그래요. 어저께 현금 100% 이렇게 딱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지지선이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지선 이탈하면 100% 딱 이랬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강하게 오늘 추가 상승하더라도 더 안 먹으면 되는 거는 그 손해가 아닌데, 그죠?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포트폴리오 80% 이상 축소하고 20% 들고 있으니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잘 빠져나온다면 큰 손실은 없다. 그리고 수익 좀 챙기면서 갔다, 그러니까 뭐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좀 아쉬움 남아요. 자, 나스닥은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 이유는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팡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죠? 그 다음에 애플이 아니죠, 그죠? 아파치라 그럽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자, 어쨌든 구글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넷플릭스, 그죠? 이러한 회사들이 급락을 함으로 해서, 이거 애플도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간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애플이 4.8% 하락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를 또 하향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0% 지금 하락폭 이루고 있고요. 자, 8월 초에 1조 달러 달성했다고 빵빠레를 울렸는데, 지금 현재 8,800억 달러로 대폭 시총이 줄어들었고요. 자, 미국의 유통 체인인 타겟, 그리고 백화점, 콜스 이런 업체들이 10% 가까이 낙폭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이 자꾸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자꾸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이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주가 하락 요인이다, 분석이 나와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6%대로 폭락했는데, 어저께 우리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부에서는
주식 투자에 5개 명이라 해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주식 투자 5개 명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봤으니까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올려 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유가, 국제 유가 폭락하는데 원인을 찾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자, 오펙이 다음 달 12월 6일쯤에 감산 추진한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이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까슈끄지 살해 당했거든요. 그 살해 당했는데 왕세자의 측근이 그 살해범으로 추정된 사람과 19차례 통화를 했답니다. 그 당일날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왕세자는 절대 그런데 연루되지 않았다고 사우디 왕족 측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쓸 무기 내주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왜냐하면 유가는 내려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하게 감산 의지 내지는 그런 부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빌미가 됐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지금 다이렉트로 30% 직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 중에 가장은 아니고요,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유, 석유화학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데미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살짝 반등했다면 주말에 APEC에서 그냥 또 날선 대립을 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가버린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미중 마찰, 이것이 전반적으로 투심을 약화시킨 그런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으로 주식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를 크게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뉴스를 검색하고 체크해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건 차트에 나온다고요. 미국이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차트가 말해준다. 반등, 여기서 보면 낙폭이 큰데 반등 강하게 나올 때 그죠? 좋았어요.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약하게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강하게 여기 인근 빠지기 직전에 강하게 밀려버리고 반등은 찔끔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고 운봉으로 다 말아버리니까 안 좋을 게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본적 분석이나 아까 거시경제적인 경제 전망이라든지 업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돼 있어야 됩니다만, 저는 기술적 분석을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 모든 건 차트에 다 나와 있다. 자, 전저점 깨져버린 나스닥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냥 뭐 실적 나쁘다 하더라,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차트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셔라. 차트가 말해주는 시그널을 몸으로 최대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시고 준비 충분히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둘러 예야. 미네이 알파벳 맞지?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거잖아. 자, 차트가 주는 시그널을 몸으로 받기 시작하면 감이 옵니다. 어저께 사실 닥터케이가 오늘 빠질 게 감이 왔거든요. 더 강력하게 현금 100% 이랬으면 더 편하게 넘어가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머뭇했던 거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100%, 현금 100% 이렇게 딱 지르고 난 다음에 이러면서 약간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큰 낙폭 없어요. 큰 데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거 다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너무 주가의 모양이 너무 괜찮았어요. 다 던지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를 다이렉트 뛰어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옆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양봉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양봉세고 20일 딱 받쳐놓고 있어요. KT 위로 대박 날랐어요. 그러니까 다 던지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애플, 아마존. 맞죠? 헷갈렸어요.
구글이 알파벳이고 애플 들어가죠, 그죠? 아까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무시감이 다 탈로났네요. 확실하게 한번 더 체크할게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아까 좀 이상했어요. 구글이 알파벳이 구글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 했었거든, 그죠? 그렇게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애플이 들어간다, 맞죠? 들어간다 확실하게. 이러면서 또 공부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모양이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전일 보셨다시피 해필, 조선주하고 통신주만 강하게 갔어요. 업종을 뽑아내는 그러한 관점이 상당히 닥터케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자, 전일 수급 잠깐 체크해보자면 외국인이 좀 많이 던졌고 셀트리온 기관은 받아줬고요. 자, 수급 괜찮아. 현대중공업이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한 3-4일 기준으로 하루 빼고 쌍끌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던지겠어요. 일본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양대 메이저 또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초반에 낙폭 있어도 반동폭 좀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기관이 싹쓸이해서 55만주 샀어요. 그러면서 띄웠습니다. KT. 자, 전반적으로 IT 전기전자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알파벳 지주사.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살을 내요. 이거 20일 깨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DI도 이제 다 쳐졌어요. IT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 관심 없어. LG전자 약간 관심 있어. 약간 약간 관심 있는데 딴 거 안 간 이게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관심 있어. 돌려냈으니까. 자동차 전혀 관심 없고요. 조선주 관심 있습니다. 조선주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도주예요. 건설주 살짝 턴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가장 괜찮고요. 삼성물산 관심 없고 통신주도 이제 돌아쓰려고 하고 있고, 그죠? 통신주가 SK텔레콤 최고 좋네요. KT도 뭐 거의 못지는 않습니다만 SK텔레콤보다는 조금 처진다 봤을 때 SK텔레콤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철강주 안 좋아요. 철강주 안 좋습니다. 전혀 접근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빠르게 돌려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딱 들어가 제대로 먹었죠. SK이노베이션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별로 안 좋습니다. 금융주 전혀 안 좋고요.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권주 관심 없습니다. 정권 주식시장 개판인데 정권주 뭐 재미없어요. 삼성화재 괜찮네, 그죠? 삼성생명 별로고 네이버 별로고 카카오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네요.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면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NC소프트 관심 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넷마블. 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 회사들, 그리고 국내 내수 관련 회사들 아직까지 별로예요. 자, 여행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습니다. 돌려내는 모습들입니다. 자, 농심 음식류 업종들, 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좀 터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출발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2%대 지금 쳐지고 있네요. 타비야 오랜만이다. 많이 바쁘냐? 좀 아쉬워요. 자, 그러나 아주 일부 물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되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액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만 1000원, 21만 3000원 들어간 거예요. 치고받고 많이 먹었어요. 자, 일부 깨지는데 너무 크게 깨지네. 자, 코스피 마이너스 1.33% 하락 출발입니다. 20일 깨졌어요. 이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마이너스 1.44% 하락입니다. 21선 지진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그래서 241억 매도 선물 또 사요. 선물 또 삽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물 계속 사고 있어. 하루 이틀 정도 빼고 선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로 방어해주면 땡큐다 생각하고요. 자, 오늘 깨졌던 저점
더 이상 추가로 깨지 않고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점 깨면 가지고 있는 거 물량 대폭 더 축소해야 됩니다. 아, 참 아쉽네. 아, 이걸 눈치를 채고 100% 그냥 다 던지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마련해놓고 정정했어. 아, 저점 깨지면 던지라고 다시 조건 달아버렸어. 아, 짜증나. 그 조건 안 달았으면 그냥 완벽하게 또 피해내는 건데. 아. 자, 눈치를 챘거든요. 빠질 걸 눈치챘어요, 어저께. 여기 딱 쳐지는 순간 제가 거의 다 던지라고 80% 던지고 100% 던지세요 해놓고 잠깐 딱 조건 답니다 딱 이랬거든요. 아, 그거를 조건 안 달았었어야 돼. 아, IT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 자동차, 통신, 제약, 바이오 뭐 하나 올라가는 게 없네요. 20%가 초를 치네. 손실 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손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손실 없어요. 별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80%를 차익 실현했고 20% 남아있는 게 까지니까 셀트리온 많이 먹었으니까 이래저래 하면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돼봤습니다만 손실은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쉽습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다 던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말해놓고 조건 달아버린 게 좀 아쉬워요. 100% 현금 확보 하세요. 저점 깨지면요 딱 이거 달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도주 군들이기 때문에 쉽게 던지진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비중 축소할 만큼 해놨으니까 20%니까 낙폭 장난 아니네. 케이틴 땡깁니다. KT 양호 됐고요. 셀트리온도 많이 챙겨놨으니까 일단 별 문제는 없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부 물량이 낙폭이 좀 있네요, 그죠? 현대중공업도 여기 위니까 플러스 많이 챙겨놨으니까 이거 별 문제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러스 약간 플러스 정도였는데 밑으로 확 쳐지니까 어저께 챙긴 거 말고는 순수하게 손실인 것 같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별 문제는 없긴 없겠네요. 제대로 잘 수행했다면. 자, 종목 없이 100%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관망하세요, 관망. 좋은 종목은 이렇게 잽싸게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고려아연 이런 거 강한 종목이죠, 그죠? 대번에 들어올리네요. 시장 추가 하락 없이 조금 안정만 찾으면 반등세 놓고 적당하니 끊어가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봐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일단 현금 80%로 확 줄였고 차익 실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좀 지켜볼게요. 20%는 좀 더 지켜볼랍니다. 자,
KT는 플러스권 계속 유지 중이니까 문제 없고요.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등하면 반등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반등 넣은 거 보고 대밀린다 싶으면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강하게 간다 그러면 홀딩 할 겁니다. 일부는 자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고 빨리 반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 국내 문제라기보다 그죠? 그게 또 뭐 말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중국하고 우리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말이 어폐는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다 해서 문제는 있죠. 성장률 둔화 이런 거 있고 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조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점 경쟁력이 이제 점점점 강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뭐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타 다른 나라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성장성이 자꾸 둔화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성장률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큰 업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한 단계 깨어나야 되겠다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큰 굳건한 다짐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일단 선물을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전환시켰어요. 자 전일 좀 강하게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조선주가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추가로 더 하락합니다. 추세 완전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IT 전기전자 안 좋아요. 최근에 한 번도 사자 이야기 한 적 없었을 겁니다. IT 전기전자의 대표 우량주들이 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IT 끝장났습니다. 거의 LG전자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맛이 갔거든요. 아까 다 한번 살펴봤죠. 주도 업종이 별로 없어요. 조선주하고 통신주가 그나마 다행인데 통신주 U플러스는 또 그 와중에 플러스 내고 있네요. KT하고 야 통신주 강세 맞아요. 어저께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딴진 것 같은데 웃음 표시를 날려서 제가 딴진지 아닌지 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었는데 딴지로 판단됩니다. 통신주하고 조선주 강하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다 그러니까 통신주는 배당 때문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배당 때문이든 뭐든 강하게 가면 뭐 주도주 아닙니까? 틀렸어요? 딴지 걸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딴지 거냐? 잘 가네. 통신주가 딴 거보다 뻘겋네. 다 파란데. 셀트리온 삼행제 일부 물량이니까 더 버팁니다. 안 던져요. 더 버틸 겁니다. 일부 물량입니다.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 상승 중입니다. 1130원 프로그램 코스피 40억 규모 5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플러스 120억 규모입니다. 어저께 되게 프로그램 매도 많이 넣은 걸로 기억합니다. 1000억 된가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베이시스 0.15 그건 그렇고 양양이가 많이 아프냐 전혀 소식이 없네.
아, 베리님도 어서 오시고. 자, 시장 조금만 반등해주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로 안 두들 맞았어요. 20%로 두들 맞고 있는 겁니다. 20%.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가 내 종목이 한 2.5 정도 보면 되거든요. 여기 제로니까, 그죠? 2.5, 그냥 3 봅시다. 3, 3도 아니지. 2.5 맞아요. 2.5죠? 이것을 나누기 5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누기 하면, 그죠? 1%도 안 깨졌어. 포트폴리오상, 그죠? 1%가 뭡니까? 0.5 정도로 나오는 계산이. 0.7 합시다. 그냥 1%도 안 깨졌어요. 포트폴리오. 그 앞에 실컷 먹은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불었습니다. 다만 100%다 뜬지라고 말해놓고 그거를 약간 수정한 게 너무 그게 제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잽싸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만 돌아서면 얘들이 갈 거예요. 아마 주도주군으로 가장 모양 좋은 것만 딱 제대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턴하면 갈 거라고요. 지금 갈라고 폼 잡잖아요. 시장이 딱 턴하니까 같이 갈라고 폼 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과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낮에 할 일도 많은데, 아,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제가 마음 안 편한 거는 큰 손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완벽할 수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스스로 아쉬운 거지. 좀 전에 계산해 봤죠, 그죠? 자, 7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몇개 눌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좋아요 안 눌렀다. 채팅, 실시간 채팅, 오른쪽 상단에 중간에 보시면 꼽표 표시 있습니다. 그거 꼽표 딱 하시고요. 좋아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딱 좋아요 누르시고, 그거 잘못 눌러가지고 싫어요 누르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세 번 따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자, 안 눌렀으면 누른다. 실시. 좀 눌러 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그죠? 좋아요도 안 달렸으면 무슨 재미로 제가 방송합니까? 그죠? 유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료 방송보다 뒤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1도 없어요. 유료 방송도 이렇게 안해줄 걸요? 정확한 해설, 정확한 시장 판단, 그리고 제시, 그 맞아떨어지는 확률. 그죠? 이 수식이장에서도 KT 플러스 올라갑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2%대 낙폭 축소하고 있고, 현대중업도 돌아서고 있어요. 조금만 받쳐주면 다 플러스권 돌아갈 폼입니다. 그죠? 조금만 돌아서면 이거 다 플러스 갈 폼이라고. 추가로 더 쳐집니까? 안 쳐져.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해. 그죠? 왜? 주도주거든, 주도주.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모양 딱 보실래요? 모양 딱 보실래요? 딱 바꿔놓을게요. 아이고, 딱 바꿔놓을게요. 모양 딱 바꿔놓을게. 모양이 이상한가? 어디 증권사 가가지고요, 이런 주식 좋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딱 물어보세요. 진짜 딱 들고 와가. 오, 추세들이 다 괜찮네요. 전부 다 이평선 다 돌려냈고, 양봉 다 시연하고, 이평선 다 깔아놨고, 전고점 돌파하려는 강한 장대 양봉들이고, 이건 전고점 돌파하고, 아마 이 강하게 가면 전고점 KT 같은 건 돌파할 거라 그랬는데, 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 셀트리온은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새 거래 정지 됐지 않습니까? 그거 노리고 여기 월선 딱 올라타니까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여기서 팔아라 해놓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이날 갑자기 딱 이야기하더만 갑자기 한 8% 먹었는데요. 야, 일단 80% 던지고 20%는 한번 들고 가보자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딱 4개 딱 들고 가가지고. 좀 한해 할 겁니다. 좀 한해. 아, 이거 또 다 지워졌어. 지지점 다 지워졌어. 저번에 남아있더니 지 마음대로 해요, 이거. 아.
안 지워진다 싶어가지고 다안 돌렸다. 추가로 또 쳐지기만 하면 되는데. 게이팅 홀딩. 게이팅 던질 필요 없어요. 잘 가려고 폼 잡고 있는 거 던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뭔가 있어요. 박스권 상단 돌파할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안 틀렸어요, 아직까지. 전고점 3만 400원까지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시장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지키고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 강하게.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플러스 0.12, 플러스 0.12. 뽕이다, 씨. 빠지긴, 뭘 같이 빠져나갖고, 아이고, 참. 어저께 유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죠? 어저께 이거 오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추세대로 해야 된다, 하방으로. 그죠? 모의 투자긴 합니다만, 한 50만 버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야, 아무 뭐 이상한 소리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아유, 참. 시간 치솔 꼭 사용하시래. 아유, 웃겨. 아침에 소고기 조금 먹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이거 그냥, 그 소리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찝찝하는, 그냥 안 좋다는 찝찝한 소리인데 그렇게 들리는 모양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접은 놈 아니에요. 쯧 이거 있잖아요. 그게 입술하고 마찰이 많이 세게 하니까 좀 전에 그런 소리로 착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안 깨야 돼. 지금 안 깨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80분 보고 계신데 한 43분밖에 좋아요가 안 눌러지네. 그죠?
자, 오랜 시간 방송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기침 소리, 그다음에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는 치처럼 이런 거좀날수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별로 할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할게 없고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밖에 할게 없어요. 다행히 반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코스닥은 플러스도 들어오고 있네. 기관이 또 현물 거래소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선물을 외국인이 잡아주는, 기관이 잡아주는데 외국인이 매도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미국 주가 하락 나오는지 선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현재는 이건 좋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낙폭 심하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이렉트로 밀렸거든요. 자, 요렇게 찔끔 반등하고 밑으로 대박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거의 끝장나기 직전이에요. 끝장났다고 사실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저점을 세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 좋아요. 시장 안 좋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강하게 반등 시도 넣은지, 외국인이 매수세는 들어오는지 잘 체크하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20일 아직 안 깼기 때문에 20일 인근인 오늘 저점 안 깨고 반등 강하게 넣으면 코스닥이 더 좋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주력이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고 뭐 엔터테인먼트고 이런 쪽이 주력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바이오가 안 살아나면 코스닥 자체는 별로 힘들 것 같고, 그죠?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IT, 전기전자 낙폭 좀 있고, 자동차 추가로 낙폭 있고요. 자, 조선주 낙폭 있고, 건설도 낙폭 있고요. 통신이 비교적 강세. 그럼 철강 별로고, 금융 별로고, 나머지 다 별로네, 그죠? 중국 관련돼 있는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거다 낙폭 있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이 오늘은 조금 빨거스름하네요. 대한항공 날란 거 봐봐 이거. 야, 자, 환율도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20% 물량, 자율이라면 좀 너무 표현이 그렇나요? 추가 하락하면 던지십시오. 추가 하락하면 저점 깨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 저점 깨면, 여기 저점 깨면 던지십시오. 마찬가지로 KT는 여기 3만 300은 깨지면 던지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폭 포트폴리오 상으로 0.7도 안 됩니다. 0.7입니다. 0.7. 80%는 벌었어요. 그러면 부럽습니다. 미련 따위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딱 줘버리시고, 그죠? 미련 따위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딱 줘버리고
동그라미 친호인데 깨지면 던지세요. 현금 100% 제한합니다. 올라가도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부럽습니다. 이번 트레이딩 딱 동그라미 친호인 거 깨지면 다 던져라. 가지고 있는 거 20% 다 던져라 말씀드립니다. 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런 거 따윈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주가, 내가 산 매수가하고 주가는 아무런 유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산 가격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손해봤다고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런 거 없다고요. 지갈 길 갑니다. 그러니까 벌었던 거 많이 토해내지 말고 조금만 돌려줍시다. 시장으로. 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저점 깨지면 다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거. 자, KT는 차익 실현합니다. 전고점 와서 더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KT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저점 깨지면 던지세요. 반등하면 어떡하냐? 다음 기회 노리면 돼요. 지금은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20일 깨졌어요. 시장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던지세요. 안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어저께 80% 벌써 차익 실현했어요. 자,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던지세요. 깨지면 던지세요. 셀트리온 22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21만 1000원. 그리고 위에서 80% 팔아먹었어요. 뒤늦게 따라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21만 1000원에 이야기했어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KT는 조금 들어오네.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 현금 보유 100% 하시고, 아까 저점 깨지면 이란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기 저점들 깨지면 던지세요. 깨지면 이거 깨지면 던지세요. KT는 지금 던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관망하십시오. 관망. 이번 주 내내 관망하십시오. 다음 주 초반도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소액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박살났어요. 암만 해도 강하게 넘어가기, 반등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반등 나오면 좋죠. 그죠? 반등 나오면 좋습니다. 그죠? 안정을, 큰 시장이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안정 취한다? 표현 이상하네.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중국, 장중에 중국,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20일 또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중국도 계속 안 좋은 모양으로 가고, 유럽도 독일도 전저점 막 이탈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전 세계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혼자 갈 상황도 못 됩니다. 그죠? 시장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반등 강하게 하지 못하고 전저점 이탈하느냐,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오늘 시초가는 여기죠. 오늘 저점 인근까지 봉착했는데요. 외국인들이 980억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은 좀 지키면 좋겠는데. 무슨 저점?
여기 시장 저점, 그리고 여기 종목들 저점 좀 지키면 좋겠는데 셀트리온 저점 못 지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힘없이 밀리네요. 올란폭이 좀 있거든요. 무슨 말? 올란폭이 좀 있다고요. 여기서 좀 올란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던지십시오. 셀트리온 던지세요. 셀트리온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던지세요. 자, 생각대로님 어서 오시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완전 청산한 거는 셀트리온하고 KT입니다. 둘 다 지금 플러스 마감했어요. 자, 두 종목은 여기 저점 깨지면 던지세요. 현대중공업.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5일선 지지하고 있어,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야, 여기 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또 모르게 쯔하네. 아, 이 버릇이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1000억, 1023억 규모로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넣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매도 아까 나왔죠? 프로그램 계속 매도입니다, 일단. 그죠? 코스닥은 소폭 매수 70억, 코스피는 300억 매도. 환율 반등 중이고요. 자,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 100원 차이죠. 이거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현대중공업. 아, 현대중공업 양봉 시연하려고 폼 잡고 있죠. 여기 저점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여기 저점 13만 3천원 정도 깨지면 던지세요. 셀트리온 벌써 던지라 했습니다. 좀 전에 저점 깨질 때 던지라 했어요. 여기 버티면 밑으로 쳐져요. 잘못하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자, 마감하도록 하죠. 자, 시장이 낙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1.48% 하락.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84% 하락. 자, 전일 미국 시장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고 낙폭 확대하려는 조짐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11, 나스닥 선물 0.17% 상승 중이나 이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추가로 낙폭 키우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포트폴리오 제로로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지고 현금 확보하시라 라는 의견 드리겠고, 전일 80%는 현금 확보했습니다. 그런 의견들 잘 좀 따랐다면 데미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차익 실현 80% 해냈고 오늘 먹은 거 약간 토해내는 거 정도다. 그럼 별 문제 없다. 시장 저점 깨고 있습니다. 저점 깨니까, 자, 현대중공업도 던지십시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던지십시오. 포트폴리오 제로입니다. 다 던집니다. 다 던져, 전부.
전부 다 던지십시오. 다 던지세요, 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중요한 21선이 코스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말씀드렸고, 현금 100% 의견 드리고, 전일 현금 80을 확보했고, 추가로 20%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전부 정리한다 말씀드리겠고, 미련 부리고 안 던지면 더 빠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손실이 얼만데, 꼭 제가 제시했던 종목 아니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추세가 꺾였다. 상승 추세에서 꺾이고 저점을 깨고 있다. 던지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장이 무너지면 장사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아침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오늘의 주식 시황, 방송 일정들 잘 확인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 다 알림 가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실시간 시청하시기 용이하실 겁니다. 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레이첼님이 하신다는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그냥, 나가게 안 해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중에 방송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전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00%, 현금 100%라고 딱 질렀다가 약간 수정한 게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거 빼고는 이번에도 낙폭 잘 피해 나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위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주식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실시간 방송 한번 듣고 싶은데, 들어보신 분들 검증해 보시고,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괜찮다고 검증되시면 적극적으로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방송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최근에 좀 바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장인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